어제 10월 28일 금요일에 94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는 레드 서클로 업데이트하면서 TCFA 열대 사이클론 형성 경보 통보문 발령을 하면서 23호 태풍 반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었으나 오늘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11시 30분 현재 다시 한번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를 살펴보니 다시 노란색 서클로 수정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레드 서클로 변경이 되면서 24시간 이내에 열대 저기압, 즉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으나 오늘 저녁 다시 노란색 서클로 수정 업데이트가 되면서 태풍으로 발달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94호 열대요란은 3일 전인 10월 26일 발생하였으며 꽤 빠른 속도로 발달하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의 마커가 붙은 지 불과 18시간 만에 열대 저기압 형성 경보 TCFA 단계까지 올라가면서 23호 태풍 반얀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 오늘 다시 노란색 서클로 수정이 되면서 태풍 발생 가능성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94호 열대요란의 위치는 팔라우 국제공항에서 동북동쪽으로 약 64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시속 약 37km, 20노트의 상태로 서쪽 팔라우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쪽 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환경인 만큼 태풍 발달에는 꽤 유리한 상황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만 위도가 태풍이 발생하기에는 미묘하게 낮은 위도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11월에도 태풍이 북상을 우려해야 하는 한국과 일본이 되었습니다. 한편 22호 태풍 날개는 10월 29일 오늘 저녁 10시 기준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20km 부근 육상에 있으며 진행 방향은 북쪽이고 진행 속도는 시속 14km이며 최대 풍속은 초속 27m이고 강도는 중급이며 강풍 반경은 310km이며 22호 태풍 날개는 약 120시간 이내에 열대 저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2호 태풍 날개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날개를 의미합니다. 한편, 22호 태풍 날개가 곧 강타할 일본 오키나와는 현재 초비상사태입니다. 현재 22호 태풍 날개는 필리핀 마닐라를 지나가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키나와에서는 곧 대규모 피난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도 오키나와는 폭우로 인하여 주택 만여 채가 정전이 되었었습니다. 22호 태풍 날개는 오키나와현 서부에 있는 섬 이시가키시, 미야코지마시, 다케토미초 등을 강타할 것으로 보이고 이 지역 주민 약 11만 명에게는 곧 피난 지시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몇 번째 피난 지시인지 오키나와 주민들은 태풍이 오고 갈 때마다 피난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10여 일에 한 번씩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태풍 피해를 경험을 하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이고 제대로 기상 예측을 못하는 일본 기상청에게 오보청, 구라청이라면서 최근 계속하여 일본 네티즌들이 일본 기상청을 조롱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 기상청으로 최근 일본의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를 찾는 지상 망명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기상청의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당분간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는 한국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일본 날씨를 찾아보는 기상망명족이 계속하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